20세기가 시작될 무렵 인구가 밀집된 고도의 생산성을 가진 도시는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커져나갔습니다. 20세기 초의 도심지 음식은 노동계층의 노동력과 산업생산이 유지되는 목표와 일치하면서 경제적으로 저렴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햄버거는 사람들이 빠르고 저렴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 시점에 탄생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식품 보존 분야의 기술 발전과 농업 생산 및 운송의 개선은 햄버거가 탄생된 시점에 맞춰 도시 거주자들을 위한 실용적 선택으로 자리 잡도록 만들었습니다. 햄버거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던 이 시기에 미국의 사회 경제적 환경은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 그리고 1929년 대공황의 시작과 맞물리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특히 저렴한 음식이 육성되기에 유리했으며 이는 5센트짜리 햄버거가 그토록 환영을 받게 된 한 가지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20세기가 시작되는 첫 10년 동안 햄버거가 발명된 이후 이문에 밝은 사람들은 햄버거의 대량 생산 공정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이에 따라 햄버거는 대량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첫 번째 자동차 생산 라인이 1888년 독일에서 칼 벤츠에 의해 만들어졌고 20세기 초에는 라디오를 비롯한 기타 현대적 통신 수단과 함께 전화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던 미국 서민들에게 있어 도시에 등장한 패스트푸드 체인점은 레스토랑의 대안이 되었으며 외식은 매우 대중적인 활동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때 생긴 식당들을 두고 작고 값싼 식당을 뜻하는 그리시 스푼이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이는 저렴한 음식에 대한 대가로 더러운 위생을 감수해야 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자동차, 버스, 철도를 통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됨에 따라 세상은 상호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운송수단들의 개선은 곧 비즈니스를 위한 여러 도시들을 빈번하게 옮겨다니는 규칙적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증가했고 이들에 대한 음식 수요가 생겨났습니다. 미국의 엔지니어이자 기업가인 조지 폴먼은 1870년대에 장거리 이동을 하는 사람들의 수요에 반응하여 열차의 침대칸과 식당칸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 프레데릭 헨리 하비는 철도 레스토랑을 시작해 하비걸의 신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여성 취업이 거의 불가능했던 시절에는 여성도 사회의 주체적인 일원이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만으로도 하비걸은 큰 자부심을 느꼈다고도 합니다. 이를 통해 철도역 근처에 위치한 호텔 투숙객들에게 음식을 공급했을 뿐 아니라 열차 내에서도 음식, 서비스, 고품질의 제품들을 제공하였습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의 미국 사회는 전 세계 다양한 민족들의 전통 요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패스트푸드를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867년 독일 이민자 찰스 펠트만은 뉴욕 코니 아일랜드에 있던 자신의 가판대에서 빵에 프랑크푸르트 소시지를 끼워 넣는 핫도그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해리 맥글리와 찰리 스티븐슨 같은 사람들은 곧 이를 모방하여 뉴욕 폴로그라운드 경기장의 야구시합에서 핫도그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이민자들은 거리 가판대에서 아이스크림을 팔거나 혹은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를 판매했습니다. 중국 이민자들은 처음에는 중국계 미국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레스토랑을 열었지만 서서히 미국 손님들에게도 받아들여지면서 찹수이 같은 정통 차이니즈 아메리칸 요리까지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다양한 민족 음식들의 세상에서 햄버거는 높은 인기를 얻으며 주류로 부상하였고 이어
미국의 국민 음식이 되어갔습니다. 오늘은 햄버거의 역사 여섯 번째 시간으로 20세기 초의 미국 사회 시대상 변화의 흐름인 교통과 통신에 맞물려 햄버거가 급부상하는 현상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